안녕하세요. 저는 인형을 만드는 인형 작가 아라야조입니다. 저 인형은요, 어릴 적 악몽에 대한 트라우마랑 약간 애정 결핍 그런 거와 함께 제가 좋아했던 그런 폭신폭신한 솜인형에 대한 그런 그리움 같은 거를 약간 인형에 저의 다른 자아를 담아서 작업을 하는데, 주로 제가 이게 좋아했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라든지 제가 좋아했던 그런 락음악이나 호러무비나 이런 것들을 제 작업에 많이 접목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한 번씩 전시회나 이런 행사로 참여를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핸드메이드 페어도 한 3-4년째 계속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뭐 아트토이나 이렇게 일러스트 쪽 행사를 주로 나가고,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시리즈로 인형들을 제작을 해서 이제 작은 인형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큰 인형들은 주로 이렇게 협찬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형들은 보통 전시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인형 같은 게 이제 하나씩 제가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서 작업을 해줄 제가 할 때도 있긴 있는데, 보통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가 전시를 몇 회를 거치고 애들이 은퇴할 때쯤 일부러 와서 다시 그때 좀 사 이제 데려가 분양해 가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약간 길게 큰 인형 같은 게 좀 길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작은 인형 같은 경우는 행사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찾아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색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판매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분양을 하는, 이제 가끔씩 올리면 바로 연락 오시면 제가 이제 그 판매 가격이나 이런 거 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에 알아야죠 아니면은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 자료들이나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 주시면 되고, 정보도 제일 빨리 올라오는 정보가 인스타그램이라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평범하게 많이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정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인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이런 세계관 있는 인형들이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